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부산의 연제군가 아마 거기서 아마 지역구에서 나와가지고 한번 국회의원을 한두 번 했을 겁니다. 쓴소리를 좀 잘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민주당 내에서 좀 나이가 드신 이상민 그런 의원과 함께 정말 그 쓴소리를 잘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분류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 김혜영 의원이 지난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낙선된 이후에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있는데 최고위원을 그동안 지냈죠. 뭐 이번에 김윤덕 조선일보의 선임 기자하고 아무튼 주말이라는 그런 인터뷰에서 작심 발언을 많이 했네요. 김윤덕 선임 기자가 속내 속마음을 잘 이렇게 끌어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 뭐 가장 많이 읽힌 기사에 속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제목을 뽑은 것이 이해찬이 민주당을 망가뜨렸다. 이재명은 대선을 포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 예. 틀린 말이 아니죠. 이해찬이 민주당을 망가뜨렸다. 바른 말입니다. 이재명은 대선을 포기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뭐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분위기니까. 이해찬 씨는 여러분들 뭐 다른 것보다도 김혜영 전 의원은 뭐 그 문제까지 거론하지 않지만 사실 이해찬 씨가 2020년도 4.15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압승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면은 이해찬 씨가 2020년도 4.15 총선에 사전투표 조작의 전모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모르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당대표니까.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는 또 추미애 당시의 당대표가 맡았으니까. 뭐 이 문제가 완전히 이제 덮어지면 모르겠는데 만약 이 문제가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가지고 훗날이라도 있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문제가 공론화가 돼서 관계자들이 색출하게 되면은 아마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2020년도 4.15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이해찬 씨는 훤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은 그 유명한 양정철 씨지 않습니까? 그 이해찬이 당을 망가뜨렸다. 김혜영 전 의원이자 전 최고위원이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런 기사입니다. 뭐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고 올해 47이네요. 그러나 김윤덕 씨 선임 기자도 그렇고 여기 김혜영 의원도 뭐 핵심은 전혀 언급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핵심을 언급 안 하니까 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하더라도 진심이 담길 수가 없고 정확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원로에 해당하는 이해찬 씨가 민주당을 망가뜨렸다. 그 여러분 인터뷰를 보시게 되면은 2년 만에 작심한 미스터 쓴소리 전 민주당의 최고위원 김혜영. 정치를 10년 하는 동안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기자로서 김윤덕 최고위원이 참 잘한 거죠. 예. 아마 김윤덕 씨가 안 했네요. 김아진 기자가 했네요. 김아진 기자가. 예. 민주당 다수가 침묵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보기가 힘들다. 예. 민주당 침묵 안 할 겁니다. 여전히 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민주당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도 모두 다 이런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바로 바뀐 사람 같으면 당연히 특단의 조치가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과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당연히 득표수 조작 작업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일곱 번이 되어 왔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전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과거의 추세를 가지고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일곱 번 조작을 했는데 다음은 안 한다. 그거는 논리적 비약인 거죠. 전망이라는 것이 뭐 100% 맞을 수가 없지만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두 번을 조작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남은 두 번의 공직선거인 2024년도 4월 10일 총선과 2027년도 대선을 조작 안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젊은 날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포캐스팅, 전망이라는 것은 과거의 추세선을 가지고 전망하지 않습니까? 일곱 번을 조작을 했으면은 아주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런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다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해찬 당대표에게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당이 이렇게 망가진 모든 책임이 이해찬 대표에게 있습니다. 당시 철저한 진영 논리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쪽을 나쁜 놈으로 만들까만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던져야 표가 될까 그 궁리만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만이 선이었습니다. 저쪽은 악인이 우리도 뭘 해도 다 익스큐즈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김혜영 씨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나마 쓴소리를 잘하는 김혜영 씨 47살 저하고 연대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선악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저보다 더, 예, 더 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연배 차이가 10년 이상 나지만. 당이 이렇게 망가진 모든 책임은 이해찬 대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찬 대표가 부정선거의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선거 사기의 중심에 있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밝혀질 수가 없으면 나라가 골로 갈 겁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를 모두가 다 덮고 넘어가겠다. 세상은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다 덮고 이 악을 다 그냥 쉬쉬하며 다 덮고 가면은 나라가 골로 갈 겁니다. 그 문제는 전혀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지금 한계인 겁니다. 그 문제는 절대 언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해찬 씨가 2018년 8월 전당대회 때도 20년 집권론을 내세웠거든요. 그다음에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8월 28일 날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20년 집권론 당연하지 않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시운전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문재인을 좀 대통령 당선시키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2018년 지방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화끈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보니까 야 이건 진짜 장기 집권이 가능하겠구나.
그것이 2018년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달에 이해찬의 입에서 20년 장기 집권론이 나오는 겁니다. 퇴임할 때가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을 마치고 8월 28일이니까 예. 그때는 뭐 두 번 연거푸 뭡니까? 화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석권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서울의 49개 여러분들 국회의원 가운데서 세석 빼고 여러분들 다 46개를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그래서 이렇게 장기 집권론이 나온 겁니다. 이 기자도 그냥 딱 시침이 떼고 묻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은 180석으로 대승 했지 않습니까?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그게 독이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코로나 대응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코로나 대응의 결과는 뭐가 코로나 대응의 결과인가? 그건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 압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업보를 한국이란 나라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어마어마하게 치굴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내일 총선을 치른 다음에 다수석은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믿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표를 세는 자들이 득표수를 다 만드는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거짓말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2년도 4.15 총선 당시에 서울특별시 49개의 사전투표 조작 상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거의 전부에서 뭡니까? 마이너스 값입니다. 차이값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규칙적인 그래프가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건 정당 투표입니다. 미래한국당이나 기독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은 다 여러분들 표를 사전투표를 빼앗아가지고 왼쪽으로 밀어넣고 차이값이 마이너스고 자기 편인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은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여러분들 다 플러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김기현 후보가 있는 지역구 일산 남구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0장 조작값 20%를 적용해가지고 표를 3031표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2020년도 15% 이런 빼앗았고 2018년 울산 교육감 선거 20% 빼앗았고 2020년 지방선거 울산 교육감 선거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눈치를 봐서 조작값이 훨씬 낮은 100장당 5장 5%를 빼앗았고 2023년 부산 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이 됐는데 35%나 빼앗고 국민의힘은 연먹으라 해가지고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 나의 기초위원 선거는 15%를 빼앗고 이렇게 뭡니까 하는데 뭐 뭘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의 쓴소리니 뭐 된소리니 아니면 구린 소리니 모르겠는데 다 거짓말쟁인 겁니다.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사기가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의 악취와 진동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게 다 여러분 어디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도둑놈들 사건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여러분들 한 달에 안 돼서 실시됐던 2022년 여름 6월 1일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5건. 올해 상반기 여론도 발간됐던 모두 5건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여기서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이 책임져야 될 가장 큰 여러분들 그 죄는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를 광범위하게 실시한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밝혀질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향해 전진할 때는 선이 이길 것이다. 정의가 이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뭐 전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가 부정선거를 인해 가지고 크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